자, 서예진의 오버래핑 그대로 크로스 발리 슈팅 연결됐습니다만, 자 지금은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고요. 자 여민지의 발리 슈팅 과정에서 선수현 선수의 또 몸 쪽에 다리 쪽에 맞았고요. 자 고현지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. 자 고현지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. 자 두 선수 모두 공을 향해 돌진을 하고 있었고요. 자 문미라 선수는 네,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. 자, 길게 슈팅! 하지만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. 자, 지금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. 김상훈 선수로 보여지고요. 자 김지혜 선수의 신장을 이용해서 저 일단은 했는데요. 김지혜 자 크로스 하지만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주심의 에이스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경기에 종료됐습니다. 오호 나이 볼을 빼냈습니다. 오른쪽 크로스 올라갔습니다. 헤딩 네. 자 수비가 먼 박예현의 로빙 패스 이네스 이네스 빨라요. 달려갑니다 이네스 아. 네 달려가는 김민진 태클 오 서울시청의 프리킥 찍어줬습니다. 김민정 잡았다 놓쳤는데요. 네 골망을 갈랐습니다만 그 전에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. 아 지금 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지금 선수들에게 가려서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. 일단 더 파울이 있었습니다. 아 후반전에 또 한 번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넘어져 있어요. 장창 선수와 김민정 골키퍼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양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약간의 부상 장면이 있었습니다. 네, 양 팀의 선수들 모두